대기업도 제치고 전국 1등을 달리고 있는 이 음식. 와, 진짜 미쳤다. 오늘은 제2탄 쿠팡에서 1등하고 있는 부대찌개야. 공동 1등의 백종원 선생님께 있었는데 우린 이게 궁금했어. 어젯밤에 왔어. 11시 10시간 만에 초고속 도착. 햄 두 종류, 라면 사리, 생김치, 양념 소스, 아니 또 햄이, 다짐육, 양배추와 파, 활용점정 치즈까지. 바로 조리 시작. 소시지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모든 재료와 물 1200ml, 이거 종이컵 8컵이래요 를 넣고 강불에서 10분간 끓이기. 가격 모르잖아 아직. 이거 대충 얼마 정도 될 것 같아? 근데 햄이 이만큼 들어가고 이 퀄리티면 싸면 2만원 중반 배송비 포함? 친구들도 예상해봐 얼마일 것 같아? 이렇게 10분을 끓이고 또 라면 사리를 넣고 3분간 더 끓이고 슬라이스 치즈를 올려서 완성하기. 간편하게 완성. 그래서 더 큰 햄 가득 밀키트의 맛은, 국물 맛은 신기한 게 소세지가 많이 들어갔는데도 시원 깔끔했어. 부대찌개 라면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고 다 질 좋은 햄을 쓰는 것 같았어. 그래서 가격은? 난 와우니까 배송비 없이 15,000원. 에? 아니 남는 게 있으시래요? 몰라 나도. 그러니까 1인이지 않을까? 오늘은 쿠팡 1등 부대찌개를 소개해봤어. 맛 좋은 밀키트 있으면 추천해줘.